약간 나왔다 앞니가 측면에서 보면 보이거든요. 앞으로 살짝 나왔다 그러면 아 저분은 좀 말하는 거를 예 즐기시는구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완전 말 많이 하네 예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제 목소리가 있어요. 목소리는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는 뭐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할지는 몰라도 그게 그 어린 애들일 때 그런 것이지 예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줘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웅변하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아니다.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아랫배에서 자신감이 넘칠 때 올라오는 소리, 예, 그 소리가 좋은 소리고요. 그리고 우리가 머리도 예, 머리 모양도 중요하죠. 예, 뭐 주전자가 있으면 주전자가 은인데 위에가 뭐 쭈그러진 걸로 예, 다른 걸로 됐다. 그럼 멋있지가 않습니다. 그렇죠. 우리 머리도 이게 잘 해야 되거든요. 머리도 잘 해야 되는데 예, 머리카락이 검은색이면 눈썹도 검게 그려야 되고 머리카락이 예, 약간 갈색이면 눈썹도 갈색으로 그려야 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.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이제 얼굴이 넓적하신 분들이 얼굴이 좀 갸름하고 싶어가지고 예, 갸름해지고 싶어가지고 예, 더 막 얼굴을 가릴 때가 있어요. 저기 약간 예. 한번 나와 보실래요? 예. 예, 고맙습니다. 이쪽으로. 예. 이제, 우리 선생님 얼굴이, 갸름해 보이진 않아요. 근데,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리셨는데요. 한번 싹 올려 보실래요? 예. 예. 갸름해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얼굴이 달라진답니다. 예, 달라져서, 예, 수고하셨어요. 그러니까 얼굴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얼굴에 살이 없고 뾰족하다. 그럴 때는 여기 웨이브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얼굴에 살이 많다. 그 생머리라든지 예, 그 머리색을 막 살이 많은데 또 막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연갈색으로 염색하면 더 이렇게 더 부해 보이겠죠. 그래서 예, 자기 얼굴형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있잖아요. 화장은 늘 하시잖아요. 요즘은 뭐 남성들도 화장하시더라고요. 내가 좀 주장이 있고 나의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란다 할 때가 있어요. 회의할 때. 예, 남성들하고 회의한데 눈썹을 이 초생달 눈썹처럼 이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요. 남성들이
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, 참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눈으로도 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조금 산이 있게 그립니다. 눈썹을 들면서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 눈썹이 근육이 생기잖아요. 예. 근데 맞선 보러 갈 때 다 각이지게 가면 아이고 시어머니가 나 잘은 모르지만 제 저 며느리 하면은 좀 쎄 보여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나? 예,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예, 눈썹도 예, 때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야 되지만 어떤 게 잘못 그려진 거냐 하면 예, 순학질 여사처럼 가까이 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. 뭐 누가 그러잖아요. 이거를 붙이고 어정쩡하게 보이면은 사람이 어려 보인다고. 여러분 어려 보이면서 성격 못돼 보이는 게 좋습니까? 아니면 조금 나이가 들지만 우아하게 보이는,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좋습니까?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눈이 동그란데 눈 동그라신 분이 더 막 마스카라를 올리고 아래 위로 다 라인을 그리면은 땡그래가지고 예, 사람이 분위기가 없어 보여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눈꼬리를 좀 살짝, 눈꼬리만 살짝 빼줘서 오히려 동그란 거를 그 여유가 있는 눈다운 눈처럼 예, 보인다든지 이렇게 저 화장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웃는 얼굴이 복이 옵니다. 이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예, 또 웃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항상 친구들이 연애하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어?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먹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건강기능식품이 있죠? 네. 과연 음식 말고 비타민제, 항산화 보충제, 이 약으로 먹는 것들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.